동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왔고 그렇게 태어난 그룹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항상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있고 현중이 형의 그 일은 이제 형과 또 이제 대중분들과 또 시간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면 좋아지면 될 거라고 마음을 믿고 있고 또 현중이 형이 아직 군대 제대를 하지 않았고 또 조금 많이 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그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따로 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. 저는 이제 3박일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제 국방에 임무를 하러 안녕 하지 말아줄래? 알아서 갈 거야. 아 짜증나. 그분은 다녀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3박일 활동이 저는 이제 거의 마지막 활동이 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가 이제 나이가 87년생이어가지고 예, 이제 부름이 있을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가서 성실히 아주 재밌게 즐겁게 하고 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도 항상 저는 성격이 원래 밝아가지고 올 해도 막 크게 막 걱정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원만하게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새로운 사회생활이라는 생각을 하고 좀 많이 배워오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고 저희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안녕.